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저분의 눈과 마주칠 수만 있다면, 내가 저분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버겁던 그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의 질병과 그녀의 인생의 고통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도약판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버거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때때로 주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한 번 더 도약해 보라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무한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어떤 연단이든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